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함으로써 결국 불법 선거운동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이 또참 가관입니다. 권은희 수사 과정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수많은 정황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건데요. 시민들, 김용판 무죄 선고야말로 대한민국 사법정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광화문 비상 촛불 집회 현장에 저희 고발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 유감스럽고, 특히 무죄가 나온 과정에서 재판부가 너무나 김영판을 포함한 경찰 측 주장을 쉽게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 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특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다룬 영화죠. 또 하나의 약속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개봉작 중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또 관객 평점이 높은데도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압 의혹이 아주 짙은데요. 심지어 단체 관람이 돌연 취소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 오늘 영등포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영관을 정상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메가박스나 롯데나 CGV 이런 대규모 체인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약속과 같이 스스로 영화를 검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압이 있다면 외압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그것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지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극장 자본들 체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 영화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우리를 하여금 꼭 만들게 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관 주들이 영화를 계속 상영한다고 하면은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못지않게 심한 기탄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용보험정보 수십만 건을 빼돌려 국가지원금 58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간이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해당 부처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밝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놀란 국민들, 이젠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정의당은 청와대의 최동욱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거론하며 윗물이 진흙탕인데 아랫물인들 맑기를 바라겠냐 한 소리를 거들었습니다. 여수기름 유출 사태, 이번에도 정부의 늑장 대응과 구멍난 대책 매뉴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7년 전 태안 사태를 보는 듯 주민들은 찬바람 속에 기름을 닦아내고 있는데 사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허둥대며 안일한 대책이나 쏟아내 피해자들의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전문가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태안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그때 좀 우리가 그때 시프로인스 호를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 2차 피해를 생태계 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양식업 하는 사람들서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양식서부터 해조류 이런 것들이 안 살아나니까 전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만 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거리로 쫓겨난 기륭전자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긴 싸움 끝에 2010년과 11년에 복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들의 싸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회적 합의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륭공대위 등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불이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적 합의를 위약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입법을 내야 한다. 또 그렇게 부과해서 약속된 고용 문제를 기업이 책임을 못질 경우는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입법 기술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을 야권이 적극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